이번에는요, 다음에서 아고라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토론과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다음 아고라를 기획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김태영님께서 발표를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다음에서 아고라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8월 달쯤에 마지막으로 아고라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숙명여대 출신인 배춘이 되셔서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혹시 축제 분이 계시면 아고라의 미래를 그분께 맡기게 해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12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세상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오는 와중에 뭐 페이스북도 계속 올리고 트위터도 계속 올리고 반응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과 좀 쉽게 좀 편하게 좀 제 솔직한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입사원에게 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형님이 생각하기에 아고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즉답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2월달에 개봉할 영화 중에 혹시 아고라라는 동명의 영화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는 아고라는 어떻게 아고라 광장을 설명하고 있나 해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최후의 날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 세상을 뒤바꾼 전쟁이 시작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로마 제국의 최후를 맞이하는 격변의 시기, 영화 포스터를 보고 2008년도에 그 악몽이 살짝 떠올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아고라는 말씀 뭐 그대로 광장입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아고라를 기획했던 모든 저희 임직원분들이 다 아고라라는 말을 광장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광장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냐면, 저희는 광장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 딴은 굉장히 좀 재밌는 곳이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사회였던지 간에 광장이라는 곳이 딱 두 가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광장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큰 종교 행사도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광장을 접해봤겠지만 제가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광장은 정치적인 의미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광장이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는 곳,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광장에 앉아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감화를 나누는 곳, 이렇게 편안한 의미에서 광장의 상상력을 한번 꿈꿔봤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광장을 구축할 수 있다면 과연 그 광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다음에 입사를 한 게 2005년도인데 그때 여러분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용어가 바로 집단 지성이었고 또 공룡의 꼬리, 롱테일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광장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 안에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을까? 의구심이 99.99%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무런 보상도 없이 혜택도 없이 이득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발을 어떤 사람에게 과연 내 노력을 들여서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제가 바로 2005년도에 들었던 말이 만 명 중에 한 명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간에 자신의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재미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유쾌한 일들을 흥겹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
만 명 중에 한 명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5,000명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꾼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5,000명을 발굴해내고 그 5,000명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을 모아서 보여준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리고 그 경쟁 매체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기존 언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른바 등록된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5,000명의 재미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낸다면 미디어 다음이 아고라가 그 5,000명의 목소리만 전달을 해내면 어떤 방송보다 어떤 신문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험으로 시작을 한 게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의 실험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 다음에는 꼭 아고라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예에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 뭐 텔레존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TV팟이라는 서비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만화 속 세상 그리고 지금은 없었지만 뭐 세계인 뭐 등등의 미디어 다음에서 뉴스를 가지고 서비스한 것 외에 블로그 정보를 가지고 블로그와 뉴스를 만들고 뭐 아고라에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뭐 텔존을 만들고 TV팟을 만들고 그 모든 그 내용들이 광장에는 만 명 중에 한 명이 재미있을 테니까 만 명 중에 한 명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런 관심으로 시작했던 게 미디어 다음의 굉장한 실험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적었던 수많은 서비스들이 오픈을 하고 뭐 블로그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블로그 기자가 어떤 매체보다 파워 있을 것이다, 아고라가 집단 토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실험을 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어떤 뭐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2009년, 2010년 등등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혹자는 아고라가 마치 여기 적었던 것처럼 토론과 공유를 통한 집단 지성 공동체 저는 뭐 이런 말을 잘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떤 토론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정치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찌질해서 짜증나서 못 보겠다 라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대한민국이 너무 싫다 나 구글로 가겠다 미국 가겠다 라는 등등의 여러가지 액션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낯선 환경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다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울 것 같았는데 아고라에는 모든 게시글이 다 토론의 지성의 산물이길 원하는 분들도 있고 아고라에는 모든 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바람직한 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제가 뭐 여기 네이버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수많은 공간을 다 살펴봐도 완벽 무결하게 어떤 성지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한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살짝 피습 때문에 고민이긴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서비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수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굉장히 기대치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죠. 아고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하고 예전에도 유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아고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강연에 왔을 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고라 담당자들은 타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긴장감이 떨어졌지만 제가 대학생이었으면 오늘같이 이런 강연 공간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을까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였으면 특히 뭐 소명여대 강연이라고 해서 잔뜩 좀 기다려 봤지만 생각보다 성비가 절반절반 잘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번만 쭉 살펴보면 어떤 분이 매력이 있을까라는 게 좀 잘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 사람들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잘 보이죠. 이게 그게 광장의 매력입니다. 어떤 광장에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매력적인 분들이 보이죠. 그게 전문용어로 치면 저 같은 사람을 영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쪽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다 라고 시선을 쏠렸을 때 보이죠. 그게 저희는 이른바 낚시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웅성거리기도 하고 아 저 뭐야 왜 이따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이른바 전문용어로 악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론 사이트에서 모든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아고라에 매일같이 수십만 개의 게시글이 쏟아지는 것을 저는 앉아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 게시글이 금, 환율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다 라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면 사람들은 조회수도 높아지고요.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액션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사용자들이 모여있는 정보를 모아서 편집을 하고 소개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액션을 다 벌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미네르바 관련해 가지고 나타났던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어떤 경제방에서 모든 사람들의 글을 주시려는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강연 때마다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미네르바가 썼던 250개의 게시글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혹시 읽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제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문학적인 표현과 해학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추천하고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하죠. 그게 광장의 한 가지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게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퍼뜨려지고 그게 지성으로 불리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 그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특정 서비스가 어느 날 2010년 말이 되고 2011년 초가 되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좀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례로 들기에 좀 부적절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쯤에 이른바 노원 여대생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어머니가 아고라에 게시글을 올립니다. 여대에 다니는 자기 따님이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사망을 했는데 특정 경찰서에서 너무 수사를 소홀히 한 것 같다 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저희가 최근에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23만 명 가까운 분들이 그 어머니의 게시글에 관심을 두고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점심 뭐 방송 3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매체에서 그 뭐 노원 여대생 사건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뭐 제 수차 들어갔고 뭐 아시겠지만 경찰청 서울 경찰청 노원 경찰서에서 직접 뭐 수사국장님 통화해서 모든 분들이 남겨서 그 어머니의 사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3만 명의 관심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어머니가 올리신 글의 내용을 보면 절대 지성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건 일지 경찰서에서 받았던 뭐 사건 조사 내용을 쭉 나열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발표하셨던 뭐 판사님처럼 굉장히 사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 사건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어머니가 올리신 사연에 뭔가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표현했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 지인들에게 그 사건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그라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런 최근의 경험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전에 토론과
공유와 어떤 집단 지성의 어떤 공간으로서 뭔가 기대를 모았던 아고라가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이버 흥신소. 억울한 일 당하면 아고라에 오르세요. 너 그런 일, 너 지하철에서 이상한 남자 특히 뭐 이런 거죠. 지하철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를 봤다. 너 아고라에 오르라. 욕 좀 먹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좀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슬슬 모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201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후배들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지구 종말이 올 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스마트폰과 SNS 열풍을 하는데 왜 아고라 담당자가 트위터 이야기를 할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사례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어떤 저명한 학술지의 내용에 관심을 두는 문화가 어느 날 대한민국이 내 친구가 내 팔로워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보가 더 유용해진다면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가 소개하는 맛집 정보보다 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음식점 정보가 더 나한테 유용한 지식이고 더 유용한 정보가 되는 날이 온다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기도 전에 만난 강렬한 접수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실제로 살펴볼 때 제가 오늘 이 강연에 온다고 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니까 반응이 딱 갈립니다. 트위터에서는 딱 첫 번째 멘션이 바로 김태형님이 만약에 강연을 하시면 끝나고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가능하면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편한 분이 있을 것 같고 페이스북에 오늘 숙명여대에 강연을 하러 갑니다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반응이 그렇습니다. 오 형님 축대! 그게 페이스북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고라 생각을 할 때 항상 그런 예를 듭니다. 어떤 이슈가 확산되고 어떤 정보가 공유될 때 저는 트위터를 항상 온풍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온풍기는 쭉 넓게 여러 사람에게 뿌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온기가 사라지면 좀 허전하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트위터를 사용할 때 일상적으로 타임라인을 읽지 않으면 그 리듬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게 트위터의 특징인 것 같고 저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을 이야기할 때 좀 보일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을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막 메일을 보내서 추천을 해서 들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 하더라도 내 워낙 주변 지인이 같이 페이스북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강렬하죠. 똑같은 사진 한 장 올렸을 때 트위터에서 오는 반응과 페이스북에서 오는 반응은 되게 다르죠. 제가 생각하는 광장은 좀 과욕일 수도 있지만 이 추운 겨울날 온풍기를 만들 수도 없고 이 추운 겨울날 이제 와서 어떻게 뭐 구들목을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성능 좋은 중앙 난방식의 보일러가 있으면 아고라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정보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과 네트워크와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아직 관심 없으시겠지만 환율이나 금 관련 파생상품 관련해 가지고 아고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트위터에서 글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임팩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10만 명의 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뭐 원장님 같으면 환율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만 하더라도 그 10만 명의 20만 명의 팔로워들이 그 정보를 쭉 펼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팔로워 만 명 넘는 분들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데 관심이나 대응을 통해서 많은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겠죠. 페이스북을 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내 주변 지인에게 잘 알릴 수 있지만 내가 그 네트워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과 친구가 아니면 그분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인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굳이 그 사람과 친구라는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분들의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비단 아고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12월 21일 전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바일을 통해서 좀 뭔가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좀 얻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뭐 스노우 오늘 19일 날 아마 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노우의 모바일 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뿐만 아니라 수많이 존재하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들을 잘 보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모바일스러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을 해주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앱이라는 게 뭐 제 앞에 얘기했던 그 유근처럼 훌륭한 앱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쓰시겠지만 생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롱테일 법칙에 따라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앱이 있지만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실행시키고 다운받고 작동하는 유의미한 앱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을 보시면 알 테고 네이버를 보시면 알 테고 다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앱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쉽게 앱에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점령한다면야 두 말 나야 할 것 없이 좋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뭔가 앱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핸드폰을 그 사람의 타임라인을 점령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앱보다는 웹을 통해서 모바일의 어떤 페이지들을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한계 중에 특히 아고라가 대표적인데 인터넷 PC 화면에서 보여줬던 상상력을 뛰어넘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새롭게 런칭시키는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한계가 뭐냐면 너무 이미 PC 웹 환경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모바일은 그냥 손 안에 들고 다니는 PC 아닐까? 손 안에 들고 다니는 그냥 인터넷 화면 아닐까? 그냥 내가 쉽게 이야기하면 PC에서는 익스플로러 쓰는 거고 모바일에서는 뭐 사파리나 뭐 등등의 다른 그냥 그 정도의 차이로 모바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유도 이야기하고 뭐 집단도 이야기하지만 과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100명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장 재밌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서 그 모습들을 페이지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월 달에 준비 중에 있는 단 한 가지 뭐 그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가지고 이야기 가지고 댓글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PC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하나하나가 항상 관리의 대상이고 모니터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고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본인의 핸드폰을 들고 하는 만큼 최소한 모바일에서는 아고라의 댓글을 달았을 때 그 댓글 하나하나에 100원씩의 가치를 부여를 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댓글 기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있겠지만 제가 이미 좀 머리도 굳고 이미 좀 관성화되어 있어서 아마 그 수많은 아이디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모든 액션을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후배들이 저를 놓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2005년, 2003년도에 인터넷 업계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웹 2.0 세대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뭐 고유도 이야기하고 가치도 이야기하고 롱테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입사한 제 후배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공유를 이야기했던 모습들은 좀 한 시대에 간 것 같다. 이른바 웹 3.0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키워드를 이야기하겠지만 자기가 꿈꾸는 인터넷 세상은, 자기가 꿈꾸는 모바일 세상은 이른바 그걸 웹 3.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움직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수익 모델도 얘기할 수 있고 수많은 가치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는, 본인은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네. 질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